크리스 경매에 출품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높은 가격은 얼마 정도였어요? 소품을 냈기 때문에요. 뭐 운송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도 뭐 그렇게 굉장히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만한 그런 도전이 아니었는데 아주 자그만 그림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족할 만큼의 가격이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깜짝 놀랐죠. 저도.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싼 가격이지만 4,500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소품이에요. 소품이 4,500불이면 대단한 가격이죠? 20년 동안 종이만 가지고 매달려 오셨는데요. 종이를 재료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렇죠. 사연 없는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다 이유가 있는데, 저한테서 가장 특별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한 20년간 종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그 가닥이 잡히는 생각들인데, 야, 미술이란 것이 과연 그 사람 앞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자기의 방법,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작가에게 중요한 그 요소는 흥미. 자기가 하면서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물감보다 더 자유로운 건 종이였고, 어느 붓보다 더 편리한 건내 손가락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입체 작품보다 나는 더 가볍게 평면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사랑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인데요. 작품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어인데요. LAYER. 사전을 찾아보니까 놓는 사람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작품으로서의 레이어는 무슨 뜻이 있나요? 그게 이제 좀그 광범위한 뜻도 있는데요. 컴퓨터 용어이거든요. 제가 쓴그 의미는 그게 컴퓨터 용어인데, 이미지를 겹치다, 쌓는다, 뭐 올려놓는다, 뭐 나열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패션 그 쇼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레이어가 유행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옷을 여러 장 겹쳐 입고 나오면 레이어래. 그 레이어 패션이래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렇게 옷을 막 바꿔 입을 수도 있고 벗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만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레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작품도 이제 그러한 컨셉이죠. 한겹한겹 쌓아서 전체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면이 아니고 단면, 단면 그한장 그걸 나는 컴퓨터 용어로서 레이어다와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유행어인, 공통 언어인, 세계 공통 언어인 레이어를 제 제목의 타이틀로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알아듣기가 참 쉽네요. 이렇게 겹쳐 입는 옷을 레이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레이어를 기본 축으로 레이어, 워홀의 마오, 포스터, 보그 등 유명 잡지 표지, 최근에 그 다이아몬드 작업 등 소재도 정치, 관광, 사보, 선전, 계몽 포스터, 문학 포스터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들고 계세요. 이제 한 작품 한 작품씩 작품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회 현상을 모두 작품에 담나요? 맞습니다. 지금 저를 굉장히 한순간에 빨리 그 작가의 컨셉을 읽어내 주셨는데요.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사회 현상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미술의 기존이 가장 큰 덕목인 그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반역이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거의 기록적인 것들, 미술사적인 것들, 역사적인 것들, 사건적인 것들을 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둔갑시켜 나열하고 조합하고 구성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거기서 히스토리를 느끼고, 때로는 시나리오를 느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의 어떤 사태를 느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연출적, 설치적 작가로서 전시 공간을 꾸미는 화가다, 이렇게 보면 될수 있죠.